어디서 오는 길이야? 경락 마사지. 갓김치 보내줘서 아주 입맛 없다가 잘 먹었다. 왜 입맛이 없어? 요즘 좀 피곤하니? 드라마에 약혼 준비다 뭐다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고. 예. 생전 그런 꿈 안 꿨는데 아까 마사지 받다가 잠들었거든. 근데 아리영 엄마가 꿈에 보이는 거 있지? 어떻게? 꿈에 백화점에서 드라마 촬영을 했거든. 어쩌다 보니까 경희 언니가 많이 늙은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. 난 깜짝 놀랐지. 근데 표정 변화가 없어. 뭐 미워하는 눈길도 없이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물끄러미 날 쳐다봐. 난 가서 몇 마디 해야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드라마 촬영하다 깼다? 글쎄, 왜 그런 꿈을 꿨을까? 아무래도 경희 언니 죽은 것 같아. 그런 느낌이 들어. 안 그러니? 몰라, 나. 난 꿈은 모르겠더라. 살았으면 지금 언니 51인데, 그치? 깨고 났는데 영 기분이 안 좋은 거 있지?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꿈 꿨어? 그럴 수 있지 뭐. 혹시 경희 언니 소식 있을래나? 뭐 아리영 결혼하거나 그래서 아버지 참석해달라고 그런 연락해올지 모르겠다, 그치? 그러면 안 되는데. 아니야. 언니 죽은 분위기 꿈이었어. 그렇지 않으면 처음으로 그런 꿈 꾸어질 리가 없어. 웃기셔.